스타리아 캠핑카고요. 내일 출고됩니다. 내일 출고 되기 전에 한번 더 점검하고요. 이렇게 체크 중에 있습니다. 요 수납장들 깊게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 까치발 커피 한잔 마실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부심 방지 차원의 컨트롤 판넬 이렇게 문 닫을 수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TV는 오늘 설치할 겁니다. 위에 천장에 등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그 연료 추출기인데요. 저 문제 될 때는 바로 점검 받을 수 있게 우리는 오픈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는 이렇게 닫고 저 위에 깜쪽같이 마감이 되고요. 그 위에 휴대용 변기가 설치가 됩니다. 요 싱크 되고요. 볼라 시설이 밑에 안착이 됩니다. 캠핑카 시대는 항상 쓰고 캠핑카를 만들고 있고요. 저희가 해보지 않는 것은 만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고객님들은 테스트용이 아니고요. 고객님들은 실제로 캠핑을 즐겨야 하실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테스트해보고 문제되지 않을 때에만 이렇게 유튜브 광고하고 있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캠핑카 시대는 전품 5년 무상 예스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8년 된 업체입니다. 8년 된 업체가 전품 5년 무상 예스를 해왔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없이 만들고 있다는 거죠. 캠핑카 회사가 아무리 집하고 가까우면 뭐합니까? 캠핑 갈 땐 집하고 동떨어진 데로 가는데 결론은 에이스 받으려고 그러면 오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상 5년 에이스라는 것은 결론은 에이스 나지 않게 만들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잡소리 나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캠핑카 가성비 따지는데요. 가성비의 정확한 명칭은 내가 투자한 돈 비례해서 정말 그 값어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성비인데요. 내가 200만원치 투자했으면 200만원치 쓰면 되는 거고 내가 2000만원치 투자했으면 구들장 깔려있고 에어컨 설치되어 있는 게 가성비인데 요즘은 무조건 싸면 가성비 좋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가성비가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저렴한 금액에 캠핑카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말입니다. 가성비와 저렴한 것은 틀린 겁니다. 그런데 다들 보면 저렴한 걸 가지고 가성비 좋다고 하는데요. 돈 많은 분들은 가성비가 중요한 거지 저렴한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겨울에 구들장 되지 않으면 추워서 등 시려워서 캠핑 못 다닙니다. 정한 명칭 캠핑카는 정확히 알고 만들어야 문제되지 않고 하자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상 캠핑카 시대였습니다.